문 앞에까지 갔다 오는 것처럼 술 마시고 싶은 거야.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양섭님.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야, 병 따는 소리. 밥 대신 술로 배를 채울 정도 애주가시라고요. 아침에 두 병, 오후에 두 병, 뭐 참 술로 갔다가 하고 여섯 병. 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결제하는 게 40만 원, 50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 어우, 이건 좀. 안녕하십니까. 올해 62세 신양섭이라 합니다. 아들, 딸 모두 장성해 손주까지 보셨다고요? 몇 년 전 은퇴해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요즘. 작년 8월이었습니다. 황당했죠, 그냥. 아니요. 내게도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구나.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등산로로 걷고 또 운동장에 올라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발목, 발가락 이런 쪽에서 찌릿찌릿한 어떤 진통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에서 시작된 통증은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갈수록 계속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져서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으니까 통풍 맞습니다 하면서. 그날 이후 양섭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불만 스쳐도 발이 아파 잠에 들지 못하고 처방해준 약을 매일 먹고 있지만 통풍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정작 이제 내 몸에 이렇게 통풍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무슨 그런 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통풍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옛날부터 이 통풍을 질병의 왕이라고 불렀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잘 생겨서 왕의 병이라고도 했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과잉으로 쌓이게 되면서 그 요산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분해되며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보통 요산은 혈액에 녹아서 수변으로 배출되는데요. 혈액 내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체로 결정화가 됩니다. 결정화된 요산이 혈액을 따라 흐르다가 콩팥이나 관절 등에 쌓이면 통풍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적절한 요산 수치는 얼마일까요? 정상적인 요산의 수치는 남자의 경우는 4에서 7mg per dl가 정상 레벨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3에서 6 정도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 요산이 고체 상태로 결정화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요산 수치 6에서 7 사이는 우리 몸에서 평형을 이루고 6 이하가 되어야 요산이 쌓이지 않고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9점인가? 예? 9점이요? 요산 수치가 진짜 높으셨네요. 게다가 통풍은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통증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 심한 데가 보는 것 같으면 오른쪽 큰 발가락 바로 요 옆에 지금도 조금 지릿지릿하게 만지면요. 그렇고 발바닥 쪽에 많이 저리고 뭐 바늘 찌르는 듯이 그냥 막. 처음에는 사실은 뭐 아프다 해도 제가 이제 깨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발가락하고 이런 사이에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풍인지는 모르고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는데 막 엄청 놀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셨다고요? 얼마나 아픈 병이길래요? 통풍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문을 여닫는 진동에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양이가 걸어가는 진동에도 통증을 느낀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요산의 모양이 이제 아주 조그만 그 현미경으로 봐서 조그맣게 보이는데 바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바늘이 관절을 콕콕 찔러 갖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없다가 관절에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는 이 요산 결정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착각을 하게 돼서 이걸 없애려고 백혈구가 총동원이 됩니다. 결정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요산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많은 백혈구들이 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게 폭탄처럼 터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섭님의 몸 상태는 현재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디 관절이 제일 아프세요? 네, 오른쪽 그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이죠. 예, 통풍이 심하면 이제 뼈가 녹아나는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는 거의 정상 소견입니다. 발에 변형도 없는 상태고. 오, 다행인데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엑스레이 가지고는 이분은 초기 통풍 진단은 못합니다. 골스캔을 봐서 침범된 관절이 뭐 발만 있는지 발목에도 있는지 무릎에도 있는지 보는 게 이제 골스캔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몸 전체를 보면서 뼈와 관절의 병변을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골스캔 검사랍니다. 예, 이렇게 오른쪽 엄지발가락하고 왼쪽 엄지발가락에 조금 이렇게 까맣게 된 게 예, 통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흔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통증이 있었던 부위가 확실히 까맣게 보이네요. 이게 왼쪽 엄지발가락인데 엄지발가락의 이 부위. 역시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발가락 부위를 초음파로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요거 하얀 게 뼈고 하얀 거 바로 위에 까만 게 연골이고 연골 위에 하얀 줄이 이렇게 기찻길 모양으로 바여 있는데 요게 요산이 깔린 겁니다. 뼈 위에 요산이 깔려 있는 게 보이는 건 통풍밖에 없거든요. 양섭님, 쌓여있는 요산을 눈으로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나시나 보네요. 그전부터 직장 다닐 때부터 술은 많이 마셨어요. 술은 많이 마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더욱 이제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퇴직 후 적적한 시간을 술로 달래다 보니 점점 더 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술, 통풍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술을 드시는 환자분들한테 목숨을 걸고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모두 다 요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의 성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붙잡아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알코올은 요산이 콩팥을 거쳐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시켜 혈액 속 요산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간 술은 다 종류를 막론하고 통풍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풍에는 특히 맥주가 제일 안 좋다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맥주에는 그 향기를 내게 하는 호프라고 있어요. 그 호프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은 퓨린 섭취가 많이 되면서 요산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퓨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퓨린이 나오고 다시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과 맥주를 피해야 합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사춘기 때부터 폐경기까지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강력한 요산 배설 촉진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군요. 하지만 완경기 의에는 여성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모두가 통풍에 대해 더 주의해야겠네요. 물론 치료해서 요산을 떨어뜨린 데는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생활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요산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통풍약을 먹는다고 뭐 위안을 가지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통풍 발작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중풍이나 심근경색증 또 뭐 지방간 뭐 간경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또는 오후 낮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예전에는 잠깐 걷는 것도 몹시 힘들어 하셨는데요. 아이고, 훨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예.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예. 확실히 활기가 생긴 양섭님. 동네 친구분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요새 운동 좀 한다더만.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좀 좋아진 것 같네.
살도 조금 버튼 거 없고. 아버님 술 드시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아, 요새 제가 뭐 전혀 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한 잔 하자고 해도 전혀 아유 안 자실락하고. 그거 없으셔서 아쉽지만. 저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뭐 술은 안 먹고 그러니까 뭐 저도 별로 안 먹고 싶네. 밥을 거르고 술을 찾을 정도로 애주가셨는데요. 빼곡히 채워진 금주일기를 보니 정말 열심히 실천하시는 게 보이네요. 아픔도 고통도 당면에 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다. 겪어보니 못할 게 없다는 걸 새삼 되새기며 더욱더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노력해 소중한 내 몸 더 건강히 챙겨나가며. 통풍에 좋은 식단으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물 마시기도 잘 실천하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해요. 2주간의 솔루션이 끝나고 다시 찾은 병원. 어떻게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생활 습관 개선하기 2주 전에는 요산 수치가 6.9로 조금 높았었는데 예. 6.7로 조금 떨어졌어요. 양섭님, 요산 수치와 혈당이 조금 떨어졌네요. 이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예. 요산 수치만 예. 어, 6.0 이하로 조금만 더 떨어지게 약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에서 6 사이를 유지하라가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잘하실 수 있겠죠? 이 좋은 어떤 그 실전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 혼자서라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